부장님, 혹시 좀 전에 교수님 전화 왔어요? 교수님 만나러 오셨구나. 그렇게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조심히 가고. 알았지? 부장님! 부장님은 그래도 교수님보단 강백이 더 사랑하시죠. 강백이를 위해서라면 포기 못할 거 없으시잖아요. 그게 부모니까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? 난이 교수님이 죽인 거예요. 난이 교수님이랑 만나고 있었거든요. 강백이가 아니라. 내가 없으니까 좋아? 내가 죽어서 좋아? 용부령도 알고 있더라고요. 심지어 그날 두 사람이 다툰 것까지. 경찰에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. 강백이 살인자 아들로 만들 수가 없어서. 걘 그런 거 못 견딜 거예요. 전 교수님이 자수하길 바랬어요. 그래서 사진도 인터넷에 올린 건데. 무슨 사진? 난이랑 교수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요.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. 사람들이 난이를 그렇게 흥미거리로 씹어댈 줄. 교수님이 끄떡없이 버티면서 용구령 변호까지 할 줄 몰랐어요.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백이 꼭 지키시겠죠. 누군가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. 그래서 부장님밖에 없어요.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.